자, 그리고 이 외에도 전체 네. 쿠폰도 중간중간에 저희가 계속 띄워드리고 있고, 네. 특급 스파이력은 이제 그 불러드릴 때마다 선착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까지도 여러분들에게 네. 보내드렸고, 네. 무엇보다도 결승전 한편에 네. 먼저 이제 대한제국 허니 선수가 지난 시즌에 이어서 아. 다시 한번 결승전에 진출해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리고 건너편에 있는 여명 침탁고마대 여명 스트랩바 두 네. 명의 선수는 굉장히 박빙으로 아. 가고 있어요. 네, 그렇죠. 아,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결승전은 일단은 안 봐도 이렇게 진행될 것 같아요. 일단은 대한제국. 아, 바로 시작하죠? 아, 바로 시작하죠. 좋습니다. 좋습니다. 멀쩡만 해요. 네. 자, 1대1에서 세 번째 세트입니다. 자, 미드웨이가 또 한 번 발동을 하는데요. 항상 침 따고 고마워. 선 스킬이 터졌어요. 스킬이 좀 먼저 터졌기 때문에. 어? 침을 시키면 스킬조차 이제 발동이 안 되기 자, 때문에. 받아치고 있죠, 스브레바니. 선 미드웨이가 진짜 좋긴 좋아요. 야 네이버에 들어가지, 네. 이게 미드웨이가 먼저 터지느냐, 안 터지느냐 차이거든요. 와, 야. 진짜. 딱 언급해 준 대로. 그 중간 저 지점에 그 맹활약 해야만 하네. 네. 화력 높은 항공모함이 먼저 좌초되니까 네. 이제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승부가 또 한 번 났습니다. 스트레파리 입장에서는 운이 좀 없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계속해서 미드웨이 선빵을 맞아요. 그렇죠. 아, 이렇게 되면 선빵 폐직이거든요. 아, 론즈 또 어떤 또 벌칙이 받을지도 궁금하네요. 오늘은 벌칙 받다 집에 가겠네요. 일단은 결승전 같은 경우는 일단 이렇게 진행될 게 아, 자, 좋습니다. 일단 MC 아, 좋아요. 네. 네. 아, 결승전 같은 경우는 근데 이렇게 진행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대한제국 허니 선수가 약간 파퀴아오, 네. 약간 밀어붙이는 스타일 그렇죠. 될 것 같고, 약간 좀 방어하면서 한 방을 노리는 칭타오 선수는 메이웨더 이렇게 진행되지 않을까. 만약에 칭타오 선수가 올라가게 된다면 아마 이런 쪽으로 진행이 될 것 네. 같습니다. 자, 그리고 미드웨이 피해량 보시면 아시겠지만 초반 넘게 했죠 지금 들려. 많은 분들이 알아요. 미드웨이와 에식스가 저렇게 초반에 스킬이 둘 다 터지면 그렇지, 답이 뒷열과 없어요. 중간 앞에 다 무너지니까 네, 답이 없어요. 답이. 야, 저 딜이 얼마입니까? 천만이 천만 지금. 혼자 했어요. 혼자. 네. 미드웨이와 에식스의 합작품. 야, 그래서 이미 먼저 올라간 대한제국 허니도 이런 어떤 항공모함의 조합으로 네. 재미를 이미 봤잖아요. 네. 또 근데 이런 의견 좋아요. 미드웨이 1942로 게임 이름 바꿔야 되면 약간 너프해줄 건 조금 너프해지면서 아, 그렇죠. 이런 거 좋은 이야기란 말이죠. 미드웨이를 좀 저격할 수 있는 배를 만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그렇죠. 카운터 칠 수 있는 미드웨이 너프 먹이면은 네. 만든 사람들이 조금 좀 싫어할 수 있거든요. 새로운 배. 그렇죠. 야, 이런 걸 어떻게 보면 여러분 해전 1942 공식 홈페이지에다 올려주시면은 그렇죠. 운영자님들 또 진짜 또 하셔가지고 네, 또 실시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개발 또 들어가시거든요. 새로운 배 또 나오고 또 여러분들 또 하시는 겁니다. 네, 좋은 의견 좋아요. 이런 대회가 사실, 그러니까 e스포츠와 하는 이유가 사실 네. 그런 어떤 밸런스를 잡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대회를 진행해야 어떤 항공모함에 편중이 되고 여기서 이게 너무 강력하다라는 내부의 판단이 있으면 네. 근데 또 미드웨이가 사실 네. 쉽게 만들 수 있는 배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함부로 너프하면 또 이제 갖고 보유하고 있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엄청난 상처라서 와, 일단은 적당한 진짜 뭔가 카운터를 만들거나 야. 이런 게 좀 있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채팅창에 이 의견 제시해주신 하프마님께는 와 일단 뭐 선물은 없고 감사 인사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채팅 진짜 많이 치고 계신데 네. 네. 감사 인사만 좀 따로 드리고요. 자, 그리고 역시나 많은 분들이 네. 예상대로 경기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여명 내전은 네. 확실히 어제도 이런 그 군단끼리 좀 나왔었는데 네. 오늘 좀 이제 치열한 경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빠르다면 이제 담 경기에서 네. 4강 두 번째 경기도 이제 정리가 될 가능성도 좀 있고요. 예. 아니면 5경기까지 가느냐. 그렇죠. 예. 5경기까지 가야 꿀잼이죠. 그렇죠. 아. 와, 일단은 결정은 로이조가 받을 것 같고요. 느낌이 그래요. 왠지 느낌이. 예. 예. 그리고 이게 누가 올라오든 간에 여명에서 올라온 이 선수들은 보통 이제 그 어제도 여명 군단킬이 네. 한번 있었기 때문에 네. 같은 길드원들의 어떤 명예까지 그렇죠. 얹고 나서 그렇죠. 대한제국 허니 선수를 하는 거거든요. 네. 명문단인 명문단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과연 네. 어떤 식으로. 아, 그리고 이제 레나 씨는 아프리카 BJ가 아닙니다. 네. 예, 이제 모델분이고요. 전문 모델이시죠. 예, 우크라이나에서 오셨고 올해 24살이시고요. 그래요. BJ 하면 대박날 것 같은데요, 진짜. 야. 그럴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네. 또 중요한 얘기가 그렇죠. 나오는데. 누가 설명을 드리는 거 좋아요. 그렇죠. 게임은 또 시작되고 있네요. 아, 또 에시스. 바로 또 떴고요. 연말 사격 받아치죠. 저 이번에 쓰레빠님께서 전체 폭격 한번 가야겠죠. 자, 일단은 에시스. 근데 암렬이 정리되는데요. 자, 암렬은 일단은 어느 정도 자. 비슷한데 빈렬이 지금 한 번만 하면 두 대가 무너져가지고. 자, 미드웨이가 아직 스킬 발동 안 됐어요. 칭타오님은 미드웨이가 빨리 발동이 돼야 되는데 좀 화력이 부족해요, 쓰레빠님. 아직 자, 남아있는 거는 한 번만 돼. 스킬이 너무 발동이 안 되네요.
아, 결국에는 1경기를 네. 잡아냈지만 네. 2, 3, 4경기를 연달아 내주면서 칭다오쿠마 선수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은 4강전의 모든 경기는 정리가 됐고 이번 네. 대회의 결승전 주인공은 네. 대한제국 허니 그리고 여명 칭다오쿠마 두 명의 선수가 됐어요. 아, 그리고 보금의 그렇죠. 또 승리가 그렇죠. 와, 된 거죠. 벌칙이죠 또. 야, 야 일단 벌칙도 가야죠 일단. 어, 어떤 벌칙 나올지 네. 지금 세 개 남았거든요. 레나 씨가 한번 뽑아주시죠. 예, 어제는 테나 씨가 매경기 움직였는데 제발. 오늘 뭐 자리 이동이 필요가 없네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나왔던 그 이맛 때리기, 그렇죠. 사커 케이크 이런 것들은 충분히 보존돼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저를 정말 싫어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이맛 때리기 나오면 야 또 이제 1번, 2번, 3번 순서대로 그렇죠. 뽑으시네요. 3번? 어! 스파에게 손바닥 나왔죠? 이마 맞기. 말하기 무섭게 아~ 직접 스파에게 손바닥으로 이마 맞기. 어제도 수천에 맞았거든요. 야 이게 근데 그렇게 뭐 기분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 네. 레나 씨에게 맞으면은 자 일단은 그러시면 로이즈 씨가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맞으시면 되려나요? 아, 네 그렇죠. 자리 이동해야겠죠. 자 가서 너무 뭐 세게 때리지 말고 쓰담쓰담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쓰담쓰담 쓰담쓰담. 아까 제가 리허설 하는 거 봤거든요. 네. 어, 저희가 이제 특급 모델 분들에게는 네. 그 이마 때리게 잘 때리는 방법에 대해서 네. 담당 작가분이 특급 리허설을 시켰거든요. 그렇죠. 예, 네. 살살 노잼, 네. 세게, 세게. 이마에 이런 어떤 지시가 있었어요. 네. 요즘 이마 올려주시고. 네. 그러시네. 네. 오. 자, 일단은. 자, 머리를 또 올리고. 머리, 앞머리를 또 예, 올리신다. 올리고. 올리시고. 네. 자, 공간을 일단 확보해야 되거든요. 예, 각을 만드는 거죠. 오. 와우. 아, 어. 자, 어. 예, 여기서 이게 오. 오, 좋아요. 자. 오! 할 줄 알아, 할 줄. 어, 와! 마음까지 착하시네요. 자, MC 재량, MC 재량. 예. 아. 자, 자. 당연히 MC 재량이 발동돼야 되는 상황인데 MC 재량 하기 전에 피디님이 귀 엄청 욕했어요. 아, 여기서 그래요? 다시 하랍니다. 아, 제가 재량을 발행하기도 전에 네. 예, 여기서 이미 사인 들었어요. 자, 네. 오버타임. 그럼 세게 부탁드릴게요. 세게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네. 빡 해주세요. 네. 자. 힘은 많이 있어요. 괜찮습니다. 자, 갑니다. 갑니다. 세게 때릴 때까지죠? 네. 자, 어차피 살살하면 다시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 보죠. 네, 여기 고리 네, 때리겠다. 네. 나 여기다. 네. 방송 많이 봤네 이거. 이거 방송 많이 봤어. 네 레나 씨가 방송을 잘하시네요. 빵. 아 마음이 약해. 마음이 약해. 자 이거 사인 응원해 보시죠. 천사야 천사. 날개 숙이고 오셨어요 진짜. 와 저희가 근데. 네. 앉으세요. 저희가 지금 마음을 전달받았어요. 이분은 성품이 네. 그렇게 할 수 없는 분이에요. 아~ 네. 이렇게 다시 부탁드렸는데도 여기서 포함도 이렇게 된다는 건 진짜. 본인의 이미지를 여기서 더럽힐 수 없다는 얘기죠. 와, 길게 보겠다! 길게 보겠다! 여기서 끝내지 않겠다! 한국 라이프를 내가 여기서 끝내지 않겠다. 대박. 아, 앞으로 아프리카와 네. 나는 많은 일들을 해야만 한다. 네, 어떤 그렇죠. 그런 의지의 표명이 아니었을까. 와, 2017년도에 아프리카 TV에서 이 레나 씨를 좀 자주 볼 것 같은 느낌이 들었죠.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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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수 있죠. 야, 아,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엄청 좋아하고 계세요. 네. 한솔의 뼈지먹님이 하긴 로이즈 때릴 곳이 없으니까 봐주지. 그리고 이제 그 순살튀김 저분이 이제 영어로 시작했네요. 네. 어. 헤이 레나. 네, 의사님들은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보고 있어요. 다 보고 있습니다. 레나 씨가.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4강전은 이렇게 해서 종료가 됐고 이제 대망의 결승 네. 제2회 서버 최강전은 남겨놓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예상대로 디펜팅 챔피언 대한제국 허니 그리고 여명 칭다오쿠마. 네. 일단 이 게임 화면을 좀 먼저 보여주세요. 게임 화면을 띄워놓고 저희가 일단 상황을 먼저 보겠습니다. 레벨은 둘 다 120대죠. 네. 아직은 준비가 조금 안 됐나요? 네. 자, 됐어요. 됐네요. 네, 대진이 네. 방금 이제 업데이트가 돼서 네. 이번 대회는 28서버의 대한제국 허니 그리고 7서버의 여명 칭다오쿠마 네. 이 두 선수의 결승전으로 압축이 되겠습니다. 아, 자, 그리고 여기서 또 저희가 지목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이번에 로이조에게 먼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아, 네. 저는 좀 약간 예상이 안 되긴 하는데. 좀 예상이 안 되죠. 예, 결승전인데 어떻게 네. 예상합니까? 아, 예. 조금 근데 대한제국 허니니 조금 좀
관심이 가네요. 예. 반반의 차이로 유리해 보이죠? 그렇지, 살짝. 예. 왼쪽이 어제 좀 약간 승리 좋았기 때문에 예. 왼쪽으로 선택하겠습니다. 허니님 가겠습니다. 자, 대한제국 허니 선수를 로우적으로 선택을 했고, 역시나 또 이제 여명 칭따오. 네. 어제부터 보경이 근데 맞춘 거예요. 네, 그렇죠. 결승전에 다코스가 될 거라고 지목했잖아요. 그렇죠. 지금 플레이스타일을 보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허니 선수는 지금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밀어붙이는 파키아오. 네. 약간 좀 칭타오 꼬마 선수는 약간 회피 위주의 약간 좀 메이웨더 같은 그런 스타일. 그러니까요. 그런 게임 될 것 같거든요. 지금 로이즈 지금 상당히 졸려라고 입고 있는데 이러다가 3벌칙 한번 걸려가지고 시작입니다. 네. 네. 자, 그래서 여명 칭타오 꼬마 대 대한제국 허니가 이번 대회 결승전에 저희가 그 전설 도면 안 드리지 않았나요? 네. 그렇죠. 예, 벌칙 네. 맞고 아, 맞죠, 맞죠, 맞죠. 안 한 거를 지금 드려야죠. 자, 지금 전설 도면을 하나 더 여기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예, 전설 도면. 자, 저는 기소문을 한 번도 못 받아보네요. 자, 어차피 많아요. 예, 지금 작가님이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걱정하지 마세요. 자, 일단 네. 지금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베이비 베이비 가겠습니다. 주세요! 좋았습니다. 아, 이제 레나 씨도 이 노래에 몸을 네. 맡기고 있네요. 네. 이제 적응한 거죠. 좋아! 아, 이거 진짜 잘하겠는데? 알았어, 알았어. 네. 아, 내가 이거 베이비 될것 같아요. 네. 될것 같아요. 엄청난 터지는 네. 진짜. 자. 아, 이것도 조심할 때. 아, 지금, 아, 그럼 리듬을 타면서 가죠. 자, 그럼 리듬을 타면서 가겠습니다. 예, 리듬을 타면서 쿠폰으로 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아, 저 말은 정말 움직이면 가세요. 너 시골에서 왔니? 왜 이래? 춤이 왜 이래? 아, 그 시골에서 아, 왔습니다. 아, 저질이에요, 저질. 예, 예. 아, 분위기 타고 있었는데 갑자기 애가. 제가 너무 마음이 좀 앞서가지고 쿠폰이다 보니까. 자, 이제 암호를 받겠습니다. 네. 암호 받으러 가겠습니다. 네. 네. 안 들린다. 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네. 자, 좋습니다. 저는 아, 근데 들어가. 정말 네. 복염 씨가 뭘 하든 안 들어와요. 그렇죠. 저희가 보는 곳은 다른 곳이거든요. 네. 2D, 자, 2D 들어간 거. 2D가 앞입니다. 자, 아무도. 아, 이게 암호를 적을 수가 없는 상황이래요. 자, 이거는 EDPAARU 네. 9F입니다. 아, 좋습니다. 자, 이게 아. 이번 특급 스파이럴 쿠폰 번호가 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은 사실 이제 스파이럴 쿠폰보다도. 그렇죠. 아, 지금 정신을 못 차리는 분들이 꽤나 있으세요. 아, 요, 이완유 순살님을 이제 러시아어로. 아니요. 드디어 구애를 러시아? 아니요, 아니요. 우크라이나 말. 아, 우크라이나 말이에요? 네. 진짜? 이거 봤어요. 저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저 무슨 말이에요? 아까 누가 올려봐봐요. 우크라이나 말로 어떤 분께서. 저 레나 올려보죠. 자, 이분은 이분. 레나 사랑해. 결혼하고 싶어요. 아, 아 진짜요? 되게 찜찜이 아니야. 아, 진짜. 저 번역으로. 아, 저희가 되게 가방끈이 짧아서 저희 예. 이제 저런 문자 나오면 예. 다 이제 러시아어라고 예.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레나 씨가 딱 날카롭게 보잖아요. 아니다, 우크라이나 말이다. 그래서 저희가 번역을 부탁 드린 거예요. 아, 야, 네. 아, 저 삼치점은 그 전 세계 모든 언어를 번역기를 통해서 야. 지금 구애하고 계세요. 그렇죠. 네. 야. 네. 또 인기도 체감하고 계신 거 대단한 친구입니다. 예, 좋습니다. 진짜 대단한 분이죠, 저분. 예, 역시 아프리카는 대단하다. 아, 이런 글들이 지금 마구마구 올라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방송 아니겠습니까?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방송이고요. 그렇죠. 네. 사실 여러분들은 좀 아셔야 되는 게 우크라이나 말로 채팅돼도 이게 그 쌍방에 소통되는 방송 몇 군데 없어요. 그렇죠. 당연하죠. 예. 네. 저희가 레나 씨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가능한 네. 방송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아 저희는 이제 어제도 언급드렸잖아요. 네. 쌍방향 방송을 만들어 나가겠다. 그렇죠. 네. 소통하는 방송. 예. 이게 지난 시즌과 달라진 점입니다. 예. 자, 해서 결승전판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네. 자, 아무튼 삼촌님 감사드립니다. 꿀잼 주셨어요. 네. 자, 20초밖에 안 남았대요. 오~ 자, 결승전. 자, 로이조가 대한제국 허니 선수의 우승을 예상했고, 저는 칭따오. 이제 BJ 보겸은 여명 칭따꼬마. 예. 그리고 이 두 명이 이번 시즌의 주인공이자 한 번만 더 잡아내면 예. 11,406대1의 경쟁률을 뚫어내고 그렇죠. 최후의 1인이 되는 겁니다. 아, 대단하죠. 정말로. 예. 자랑스럽겠네요. 자, 진짜 많은 분들이 대한제국 허니를 우승자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허니님은 전체적으로 예. 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에, 시즌 1 우승자시다 보니까 시즌 2까지 우승할 거라고 많은 분들이 좀 그렇죠. 자, 갑니다. 재미있어도 최강대전 1942 대망의 결승전 1세트입니다. 자, 왼편이 대한제국 허니 우측이 여명 칭따오꼬마. 자, 파키아오와 메이웨더의 경기처럼 흘러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미스로 받았네요. 미스로 칭따오꼬마리. 이걸 칭타오가 자 1대1 디프는 한국말로 잡긴 했거든요. 강력해요. 아 야, 배가 없어졌어요 한순간. 압도적입니다. 와 순삭. 야
지금 순간 채팅창에 오와 오, 역시 그렇죠. 처음에 뭔가 되는 네. 것 같았지만 네. 역시나 와. 달라오와 슈퍼야마토의 매트도 좋은데 딜도 엄청나게 나왔고요. 와. 야, 뭐 미드웨이가 뭐 중간에 한번 대박을 내긴 했지만 네. 미드웨이의 일방적으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이번에.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뭐 슈퍼야마토 같은 경우는 뭐 그 딜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야, 이게 어떻게 보면은 딜이 지금 두 번째죠. 제일 많이 나온 게 발라오. 와. 야, 대단합니다. 정말로. 정말 넣었습니다. 자, 근데 사실 칭따오 선수도 슈퍼야마토도 있기 때문에 예. 앞열에 어떤 매치가 어느 정도 되거든요. 예. 그래서 뒷열에 대한 공격이 어느 정도 누가 먼저 터지는가 좀 중요해 보이긴 하는데 네. 자, 일단 1세트는 대한제국 허니 선수가 가져갔습니다. 그게 저희가 이제 몇 대 몇으로 진행될지 모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이제 중간중간에 쿠폰이랑 아, 저기 다 드릴 거고 이제 벌칙도 두 개가 남아 있기 때문에 네. 아, 전체 쿠폰부터 일단 읽어 드리면 하나하나 해 보죠. 네. 이번에도 자, 레나 씨 근처로 한번 띄워 주세요. 전체 쿠폰. 아, 이것도 저한테 불러 주는 줄 알고. 저는. 아니요. 여기. 아, 지금 저기 나오는 거. 예, 레나 씨 얼굴 바로 네. 위에 네, 저것을 입력하시면 여러분들은 전체 쿠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지금 네. 이거 아니에요. 아직 아니에요. 아, 네. 네. 아, 제가 이거 벌칙하면 꺼내니까 이제 본인이 일할 타이밍인 줄 알고 아, 그렇죠. 이걸 뽑으시려고. 그렇죠. 네. 아, 프로기시기 때문에 와. 저희 미세한 움직임을 다 캐치하고 있는 거예요. 네. 하지만 그 코너는 아니었습니다. 네. 네. 아직은 저희가 경기 진행 중이고요. 벌칙은 두 개가 남았고 이제 쿠폰은 두 개 정도 남았나요? 이제 세 개 남았나요? 쿠폰이 지금 두 개 남았나요? 세 장이 남았네요. 세 장. 예, 그러면 지금 하나 네. 가도, 그러면 이번 라운드 하나 갈까요? 이번 라운드? 이번 라운드요? 예. 너무 뻔한 앞경기가 있긴 했지만. 네. 그럼 이번 라운드 끝나면 쿠폰 네. 하나 더 드릴게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네. 그냥 프리하게 하나 더 저희가 특급 지령을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고요. 예. 그리고 벌칙은 지금 이제 두 개 정도가 남았는데 이건 이제 예. 결승전 이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후에. 자, 현재 결승전 1대0으로 대한제국 허니 선수가 예. 앞서고 있고 남은 시간은 2분 좀 넘게 남았네요. 2분 아~ 좀 넘게. 자, 지금 많은 분들이 또 우크라이나어로 계속 이제 구애를 하고 계신데요. 예. 아, 좋습니다. 엄청나네요. 채팅창이 지금. 네. 근데 우크라이나가 사실 다른 종목이나 이런 e스포츠로 봤을 때 네. 게임 잘하는 나라거든요. 우크라이나? 예, 우크라이나 잘해요. 게임 진짜 잘하는데. 아, 충분히 레나 씨를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네. 예. 자, 그리고 공식방과 한번 다른 방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로이조 방이나 복연 방은 좀 어떤 느낌일지 분위기를 지금 근데 제 방송 팬들이 전부 뭐 공식 방송 와 있는데요. 여러 편 나가고 있네요. 한 개 방송 여러 편이기 때문에. 네. 아, 진짜 낚시 쩌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그 쩌는 게 아니라 이게 아무래도 이제 그 스페셜 쿠폰 있죠? 그렇죠. 특급 네, 스파이크 그런 거 같은 한 장이다 보니까 네. 한 장이다 보니까 좀 네. 이게 부탁드리고요. 자, 쿠폰은 어디서 입력하냐면요. 네. 게임 들어가시면 좌측 위에 본인 예. 프로필이 있어요. 예. 그 조상화 클릭해서 들어가면 쿠폰 입력하는 곳이 있습니다. 예. 예, 그곳에 가시면은 뭐 전체 쿠폰 같은 경우에는 그 선착순이거나 기한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저거 입력하시면 다 받으실 수 있어요. 이야, 좋습니다. 지금 뭐 해난 뭐 레나님에 대한 얘기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레나님 열을 팬입니다. 예, 어우, 채팅 바로 좋아졌고요. 어우, 채팅 감자 엄청 빨라지는데, 갑자기? 예, 갑자기 뭐, 전체 쿠폰도 전체 쿠폰이지만은, 슬슬 이제, 킹무새 분들이 이제 중간에 또 많이 유입되셨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자, 퀵뷰를 받으려고 지금 여기서 특정 채팅 치신 분들이 있는데, 퀵뷰는 지금 복연 방송과 로이즈 방송에서 나눠지고 있으니까요. 네. 퀵뷰 헌터 분들은 좀 나눠주셨으면은. 그렇죠. 그럼요. 예. 네, 좋습니다. 아니면 공식방에서도 만약에 정말 받고 싶은 분이 있으면 쓰세요. 네. 저희가 아이디 기억에다 드리면 되니까요. 네, 그렇죠. 예, 걱정하지 마시고, 뭐, 지금 갑자기 열혈 팬이 막, 별풍선은 뭐 터져도 의미가 없습니다. 네. 예, 이런 것들 별로 의미가 없고. 아프리카 네. 쪽에서는 의미가 있죠. 네. 아, 그게 의미가 있습니다. 네, 100% 아, 예, 죄송합니다. 그렇죠. 네. 아, 그러네. 지시로 따위 아, 제가 생각이 짧았네. 네. 벌써 공식방송에 열혈 팬이 10명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죠. 네. 방송국이 이미 생긴 거란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그건 뭐다? 뭐다? 시즌3, 시즌4가 계속 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 여러분들은 어디 가서 그거 합니까? 아, 그럼요. 그리고 없어지는 거니까요. 이분들은 사실 뭐 공지사항을 만약 못 보더라도 네. 아, 팬이 된다면 앞으로 이제 체크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거 예,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도 이제 네. 원하시네. 아마 느낌상 다음 시즌 곧 하지 않을까 싶은데. 아, 그렇죠. 예, 또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이 있다면 네. 아, 그건 뭐 불과 어려운 건 아니에요. 네. 어려운 건 아닙니다. 4분 정도 남았다네요. 4분 정도. 와. 다음 경기 진행까지 4분 정도.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들과 계속 지금 소통 위주로 예. 예, 이제 방송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어떤 채팅을 또 이번에 걸그룹 구구단이 홍보 대사에서 봤는데 꿀잼. 네. 와, 확실히 구구단 효과가. 저 아까 혹시 공식카페에 그 구구단 나영이라는 아이디가 저분일 수도 있어요. 아, 그렇네요. 여신 김나영. 아프리카 야. 아이디가 여신 김나영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분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네. 여러분들 혹시 이번 방송을 보거나 해전 1구 사이에 원하는 글들이 있다면 네. 공식 카페도 많은 글들 또 네. 부탁을 드리고요. 아, 많은 분들이 아시는 대로 이번 그 시즌2를 맞이해가지고 그 홍보가 바뀌었죠. 구구단 분들로. 예. 네, 구구단도 9분. 예, 여기도 이제 대결이 9대 배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컨셉도 잘 맞고 네. 요즘 또 이제 유명해지고 있고 대세잖아요. 예, 그러다 그죠? 보니까 이제 홍보 모델로 네. 예, 선택을 그쵸. 했습니다. 아, 좋습니다. 오, 지금 뭐 해전이 1942 플레이 하다가 뭐 밥 먹는 것도 까먹었다. 눈 떠보니 뭐 이틀이 지나 있었다. 그 채팅들이 좀 많아 있습니다. 예. 눈 떠보니 해가 지났다. 네. 네. 아, 말도 안 되는 채팅이긴 하지만요. 아, 좋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또 노력하는 걸 알고 있네요. 네. 자, 이제 공식 방송을 저희가 어느 정도 지금 상황을 좀 알고 있으니까 이제 로이존의 이제 복염 쪽으로 가서도 네.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복염방이죠? 네. 네 복염방. 아, 이건 재방송 채팅인 것 같네요. 네. 채팅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팅창을 좀 크게 될 것 같은데요. 컨트롤, 네. 컨트롤 네. 누르고 휠 누르시면 커집니다. 네. BJ다 보니까 제가 이런 전문적인 거는 컨트롤 누르시고 휠. 사라지는데요? 네. 자, 지금 많이 힘들어 하세요. 네, 당하고 있죠? 채팅창 네. 위에서 손대가지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채팅창을 여러 개 지금 띄우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아, 여러분들 계속 이제 남겨주시는 대로 저희가 다 수렴해서 네. 네, 소통하는 방송을 좀 네.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체 쿠폰이 어제 두 개가 발행이 됐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예. 그렇죠. 어제 거와 지금 전체 쿠폰이 동일하다. 예. 이런 것들이 올라오고 있으니까 예. 확인해 보시고요. 아, 여러분들 예, 전달해 드려야 되거든요. 많은 분들 또. 이런 거 궁금해 하시니까요. 원래 이렇게 채팅창 들어갈 때 한 번 막히면은 이게 다른 걸로 그냥 틈새 그렇죠. 들어가는데 제가 보기엔 네. 이거 컨트롤 하시는 분이 고집이 네. 있으세요. 아, 끝까지 꼭... 찾아서 들어가시는 센스. 이야, 그거 자체. 클릭하시고 컨트롤 누르시고 이거 위로 올리시면 됩니다. 했어요. 아, 좋아요. 좋습니다. 자, 지금 그게. 이제 본인들의 방에 나오는 걸 알고 엄청난 도배가. 아, 좋습니다. 해전 1구사 얘기는 네. 보항보항밖에 없는데요. 아, 이쪽도 레나 씨를 물 들고 있는데요. 아, 물 들었어요. 예, 물 들었는데요. 그렇죠. 아, 좋습니다. 예. 갓겜 나오고 있고요. 예, 복염을 응원하는 글과 레나를 응원한 글이 번갈아 올라오는. 와, 그 와중에 우리 정인호의 캐스터가 네. 넘버원 캐스터라고. 그렇죠. 일곱 개 정도 지금 지나갔거든요. 이미 녹았어. 저게 보셔 아예 안 보이는데? 아, 저는 캐치가 안 되죠. 보이는데요? 아, 안 봤으면 뭐지? 캐치 이상을 지워야 되는. 그렇게 해야 이도 형도 기분 좀 살지. 야. 아, 이게. 봉준이가 이래요, 봉준이가. 이거 할 거 이상도 기분이 있지. 아프리카에서는. 네.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또 저의 어떤 업을 위해서. 그렇죠. 배려 있는 친구예요, 이 친구예. 네. 하여튼, 본인들이 나가고 있다는 얘기를 하자마자 또 이제 환호를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 우리가 이제 본인의 네. 팬들이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예. 네. 아, 이런 거 좋습니다. 야, 좋아요. 자, 볼 건 없네요. 네. 그 와중에 레나 갓 뭐 나오고 아, 있어요. 아웃스니까 네. 오늘, 제가 보기엔 오늘 수학을 엄청 하셨어요. 지금 한국에. 네. 정말 대표 BJ거든요. 가장 네. 인기 많은 이 두 분의 이제 팬들에게 인정을 받은 거니까 레나 씨는 이제 앞으로 많은 분들이 이제 기억하실 겁니다. 예. 예. 고맙다는 한마디 할까요? 요즘 좀 시간 좀 있으니까 클로징에도 한번 인사를 드리겠지만 예, 이쪽 보시고 지금 이제 레나를 연호하는 많은 팬들에게 잠깐 자. 네. 그 와중에 제 방송 평소에 방송에 또 뭔 글이 올라오나 제 방송이 원래 제가 생방송을 예. 하면 별풍선이 한 500개 정도 터지거든요. 많이 안 터지거든요. 진짜요? 근데 방금 전에 1000개가 터졌어요. 이렇게 감사합니다. 네. 오~ 네. 그러면은 네. 504개는 주세요 레나. 아 그럴까요? 그렇죠. 계좌 불러주시면 제가 네. 네, 한 말씀 해주세요. 지금 네. 이제 이 두 분의 팬 네, 멘트만 하면 될 것 네. 같아요. 인사 정도 인사 정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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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 야, 오, 풀샷 잡아야 될 건데, 뒤에 가서 네. 약간 풀샷으로, 풀샷 보여달라고 하셨는데. 어디까지 가려고 그래요? 그렇죠. 와, 여신입니다. 야! 대박. 네. 지금 뭐죠? 잠깐만요. 제가 지금 당황했어요. 시상식인가요? 헤드카메라 깔아주셔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저기요. 네. 제가 지금 당황했거든요. 네. 예, 좀 빨리 청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청소. 자, 레나씨. 그럼, 이쪽으로 싯다운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래서 일어나시길래. 멋있게 걸어 나와서 인사하신나 네. 기다렸거든요. 아, 네. 예.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인사.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 저는 레나입니다. 아, 우크라이나에서 왔어요. 아, 24살이에요. 아. 네. Thank you for your comments. 오. 와. 감사합니다. 한국말 너무 잘하세요. 야, 좋습니다. 네. 이 사실 야, 이거 이 정도면 사실 네. 사실 많은 방송에도 제가 보기에 가능성이 있다. 네. 그렇죠. 그런 느낌이 제가 드네요. 저는 아프리카 그렇죠. BJ 시작하면 원탑이 되지 않을까. 아, 제가 보기에는 약간 네. 우크라이나 약간 좀 우크라이나어 교육 방송 그렇죠. 뿐만 아니라 이것저것 같이 네. 하시면은 제가 보기에는 되게 인기가 많으실 것 같아요. 되게 예 네, 좋습니다. 아프리카 입장에서도 환영입니다. 네. 그렇죠. 아, 그렇죠. 좋은 네. 멘트와 함께 다음 그렇죠. 경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주 딱 떨어졌네요 타이밍이. 그렇죠. 네, 아주 그냥 네. 딱 떨어졌어요.
아, 교수님 두 번째 경기. 근데 이번 경기만큼은 네. 진땅공원 선수가 한번 좀 아, 미드웨이가 또. 와, 선방치네요. 자, 맞받아 치긴 했거든요. 에식스까지. 이게 아, 이건 더러 에식도 터져줘야 될 텐데요, 이거. 아, 왜 미스? 어, 미스! 오, 이번에 모른다. 몰라. 제일 이거? 많이 부서진 것 같은데? 아니네요, 아니네요. 자, 미드웨이 가면 더 뜨긴 떴거든요. 자, 딱스리. 미드웨이. 이거? 자, 이거? 몰라, 이거 진짜 몰라. 이거? 이거? 단 한 번도 이 정도의 압박감 없었는데 안 되나요? 하지마. 안 되네요. 떠 있던. 아, 한 공기에게 잡히네요. 이게 진짜 여지껏 봤던 경기 중에 대한제국 선수가 가장 예. 철렁했던 순간이 아니었나. 그렇죠. 미드웨이 들고세요. 와. 원맨쇼였네요, 원맨쇼. 미드웨이가 확실히 아까 채팅창에서 어떤 분께서 미드웨이 1942로 지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아, 제가 뭐 카운터 칠 수 있는 뭔가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생각이 됩니다. 여신을 보여주고 있어요. 둘이 네. 다 했어요, 미드웨이. 네. 미드웨이인데 미드웨이. 4천만 딜을 했어요, 4천만. 4천만 딜, 2,600만. 야. 와. 그리고 에식스가 같이 뜨긴 했지만 그건 거의 다 미스가 났던 것 같고. 네. 미드웨이의 그 딜이 중간과 우측 라인을 다 무너뜨렸네요. 아, 제 채팅장에는 이것 또한 무스비. 네. 자, 이렇게 되면 2-0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자, 여기서 네. 저희가 쿠폰 하나 드려야죠. 약속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자, 쿠폰. 로이조 한번 기회 줄까요, 로이조? 그래서 제가 이겼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큰 매치의 대결은 아니니까, 네. 라운드였으니까. 네. 로이조도 한번 상 하나 받아야죠. 그렇죠. 예. 그렇죠. 네. 레나 씨가 이쪽으로 가셔서. 아, 오시네요. 네. 와, 방송 끝나기 직전에. 와, 제가 싫더라도 귀속맞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좀 가까이 대주세요. 귀가 좀 나쁘거든요. 네. 좀 이렇게 잘 말이 안 들리고. 아, 좀 더 붙어주세요. 아, 귀가 안 좋아가지고. 왜요? 벌써 치신 분 있으실 것 같은데요? 4B2 SA61AF 4입니다. 이겁니다. 등장하고 있죠? 이쪽에. 4B2 SA61AF 4번. 와. 자, 이렇게 됐고 이제 쿠폰 하나 남았죠? 네. 하나 남았으니까 이건 이제 네. 마지막 결승전 종료되고 두 개 남았나요 지금? 네. 두 개 남았으면은 아 이번에 정인호 캐스터 하나 아니요. 노 땡큐. 아 괜찮아요. 아 그러면 일단은 네. 결승전 종료 혹시 이게 몰라. 네. 마지막에 진짜 2대1까지 갈 수 있으니까 그렇죠. 두 개는 키플 해놓고 네. 그 종료 그 경기 종료 이외하고 만약 하나 더 남으면 그렇죠. 연달아 두 개 가 4경기 정도 다 드려야 되니까요. 네. 자 그런 식으로 준비가 되고 현재 2대0입니다. 5전 3사승제 네. 한 경기를 더 그 대한제국 허니 선수가 잡아내면은 네. 아, 이번 결승전은 그리고 시즌 2 제2회 서버 최강전의 주인공도 허니 선수가 되는 거고요. 예. 야 대단하네요. 자 이제 3대0으로 끝날 수도 있고 뭐 2대1로 바뀌면서 여기서 또 이게 또 전설이 또 쓰여질 수도 있고 네네네. 좀 서버의 자존심과 또 네. 여명 길드의 좀 약간 자존심을 좀 어깨에 짊어진. 지금 또 어떻게 보면 칭타오 선수 많이 지금 머리 많이 쓰고 있을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배치라든지 자 기도도 하고 있을 겁니다. 제발 좀 내 거 좀 터져줘라 스킬 좀. 네, 사실 이러면서. 그 전 경기보다는 뭔가 되는 것 같긴 했거든요. 1세트보다는 네. 그죠? 두 번째 그렇죠. 경기가 좀 더 스킬 좀 더 먼저 터져주고 한다면은 가능성이 있긴 한데 근데 아 지금 결승전에서 보니까 허니 선수가 너무 세긴 하네요. 네. 그러니까 허니 선수가 네. 미드웨이 전체 폭격이 발달이 안 돼야 돼요 네. 이게 네. 뭔가. 시작이 안 돼야 칭다오 선수가 가만히 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 선수가 아. 진짜 저는 영리하다고 느낀 게 그 네. 미드웨이의 위치를 보면 알아요. 미드웨이 위치가 슈퍼 야마토 뒤에 있어요. 아. 그러니까 항공모함 보통 이제 맨 뒤에 배치를 많이 하는데 이게 추세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슈퍼 야마토 뒤에 배치해서 슈퍼 야마토가 네. 워낙에 이제 회피율이 높으니까 버티다가 네. 가장 많은 딜을 넣겠다는 생각이고 네. 3년에 배치하면 후반 공격에 털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까지 계산을 좀 한 것 같습니다. 이제 역시. 5분 티면은 세 번째 세트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캐릭터 되게 잘 어울리지 않나요, 근데? 한번 좀 여러분들 많은 좀 평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좋습니다. 왜요? 어제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좋네요. 어제는 확실히 누나와 이제 한참 그런 느낌이었는데. 근데 어제 그분보다 네. 잘 어울려요. 네. 레나 씨에게 물어볼게요. 여기 앉아있다가 좀 가까이서 봤잖아요. 로이조를. 네. 네. 예. 가까이서 봤을 때 혹시 아까의 판단이나 이런 생각들이 좀 바뀌었는지. 내 떡빵 떠졌죠? 무슨 말만 하냐? 아, 진짜 너무 이쁘시네요. 네. 네. 보험장님이 되게 프로 방송인이라고 느끼는 게 네. 옆에 오니까는 방송 진행이 안 됩니다. 아. 벤트가 네, 쏙 돌아갔어요. 그 레나 씨한테 집중이 되네요. 네, 그것도 보험장이었기 때 버틴 거다. 그렇죠. 자, 갑자기 좀 이제 덥다는 어떤 제스처가 나왔는데, 어때요? 좀 느낌이 아까랑 생각이 좀 달라지나요? 네. 오, 역시.
그러면 만에 하나 여기서 아까의 그 선택권을 다시 돌려서 제가 다시 물어본다면 네. 그 보겸이 아니라 로이 조국 조금 더 본인 스타일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네. 본인 스타일. 우리 다 이제 귀찮죠? 아, 그렇죠. 제가 봐도 좀 네. 여러 번 물어보긴 했어요. 제가 보기엔 눈빛이 네. 약간 적당해라 그런 느낌인데. 두 명 안 돼요? 뭐라고요? 두 명 안 되나요? 두 명 다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아, 안 돼요. 갑자기 여기서 욕심을 드러내시네. 어려워요. 예, 지금까지 이미지 되게 좋았는데요. 네. 아, 근데 둘 다 매력적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네. 보니까 로이조도 아까보다는 좀 다른 느낌이 좀 있다. 아, 이런 네. 얘기를 하시는 거고 두 번째 쿠폰에 대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계속 얘기를 하고 계신데 네. 아, 저에게 아무런 피드백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어제 오늘을 준비해서 그 두 장이 준비가 돼 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네. 그렇게 좀 참고해 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결승전 마지막 경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추가적으로 다른 네. 어떤 흐름의 시작일 수도 있겠지만 네. 앞선 두 경기만 놓고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대한제국 허니 선수를 잡아내는 게 좀 역부족이 아닌가 그렇죠.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뭔가 조금 도박수가 좀 필요할 것 같긴 한데 약간 좀 어떻게 지금 비슷하게 지금 배치를 꾸려서 나왔는데 약간 조금 부족하거든요. 뭔가 제가 보기엔 좀 색다른 걸로 플랜 A에서 안 됐으면 B로 바로 넘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상. 플랜 네. B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플랜 B라면은 어떻게 해야 과연 칭따오님이 대한제국 허니님을 꺾을 수 있을지. 내 생각보다 그 사람이 전문가니까 알아서 잘 하겠죠? 네. 근데 어제 분석 좋았거든요. 네. 그렇죠. 솔직히 말해서 경신전이다 보니까 저의 분석 같은 건 솔직히 입전 1구 사이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네. 결승전 같은 경우는 제가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러는데 사실상 게임 전문가인 로이조 씨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칭따오 씨가 어떻게 해야 네. 이길 수 있을지. 자, 일단은 칭따오 씨가 이기려고 그러면은 네. 계정을 바꿔야 돼요. 아, 뭔가 지금 이 자체가 좀 압도적이기 때문에 너무 허니님이 강력합니다. 아, 계정을 바꿔야 된다. 아, 그거 말고 방법이 없어 보이는데요. 아, 좋습니다. 아, 그 정도는 힘들다. 냉정한데요? 네, 좋습니다. 약간 요즘 이게 트렌드긴 하거든요. 그죠? 현실입니다. 현실을 인지해야 됩니다. 네, 예전에는 진짜 가능성에 대해서 방송이니까 어쩔 수 없이 막 얘기하는 게 있었다면 이제는 그쵸? 아닌 건 아니다라고 네, 얘기해야 되는데. 전략을 아무리 잘했어도 조금 더 이제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과금은 좀 더 해라.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작가님 약간 표정 굳으셨는데요? 네. 아, 이건 아닌데? 저거는 타이핑이 필요한 멘트였나 본데요? 예. 수정이 좀 가야 되는. 네. 예. 아무튼 간에 지금 그래도 지난 시즌에 비해서는 좀 많은 네. 노력이 좀 보이긴 하는데 예. 아직까지도 보유된 어떤 전투력이나 그렇죠. 여러 가지 그 함선의 상황이나 이런 네. 것들이 네. 조금은 좀 어렵지 않나 라는 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아무튼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현재 2대 0이고요. 이번 경기에서 끝나면 이번 시즌 마지막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제 1분 정도 남았다고 하네요. 결승전 마지막 경기가 될 수가 있다 보니까 신중할 겁니다. 네, 사실 이게 거예요. 5분 정도는 필요한 게요. 네. 그리고 이제 오늘 4강부터 결승 거의 10분 가까이 예. 세팅 시간이 주어지다 보니까 네. 이게 중요하거든요. 아, 그렇죠. 결승전 4강은 저도 많이 올라가 봤거든요. 각종 리그에서. 네? 정말 떨립니다. 네. 네. 저도 각종 리그에서 우승 많이 했어요. 아, 최근 대회 보겸이 네. 아, 그렇죠. 아, 그렇죠. 제가 참 불과 몇 개월 동안에 진행했던 리그에 보겸이 우승을 두 번 했어요. 아, 그렇죠. 뭐 이것저것 네. 리그 뭐. 근데 다 졌는데 우승했죠. 네. 아, 그러니까 그렇죠. 진짜 말이 안 됩니다. 작년 말미에 정말 많은 이제 그 네. 어린 꿈나무들이 정말 네. 입버릇처럼 얘기했던 게 그 네. 얘기였잖아요. 인생은 보겸처럼. 아, 그런 얘기 정말 많았거든요. 네. 네. 정말 거의 유행어처럼 따라붙었었는데 네. 그 정도로 지금 오늘까지 이렇게 이어질지 아직까지는 분위기 네. 괜찮거든요. 그렇죠. 네. 예. 아, 좋습니다. 근데 한 개 라운드면 이제 벌칙을 또 수행하셔야 되니까. 그렇죠. 수행할 네. 수도 있고 또 모릅니다. 아직은. 네. 네. 희망을 저버리시면 안 되고요. 예, 네, 끝까지 또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어제 그렇지. 그 일본 선수가 만약에 생존했다면 네. 어떻게 됐을까요? 아, 그럼 그거 전투력이 그나마 500만이 넘었었거든요. 엄청 높았었죠. 네. 아, 이제 글쎄요. 그 선수 올라가서 아마 4강에서 떨어지지 않았을까. 네. 아무래도 그렇죠. 이제 좀 이게 좀 강한 분들이 이게 치고. 바로 시작됩니다. 야, 좋습니다. 자, 제임스 서버 최강전은 1942 결승전 세 번째 세트입니다. 자, 마지막 경기가 되느냐? 여기서 전설이 시작되느냐? 칭따오바리 힘내줬으면 좋겠어요. 오, 바로 폭격! 아, 폭격에서 암라인 넘어졌어요. 처음에 터미가 너무 큰데요. 암라인 넘어졌어요. 한 번에 여기 됐어요. 자, 미드웨이까지 여기서 드로피를 접사로 떴는데요. 미스? 하지만 너무 조촐합니다. 올해들이 계속 폭격하고 있죠. 올해 마무리됐습니다. 제2위 서버 최강전열 1942 우승자는 대한제국 허니 선수가 되었습니다. 야, 축하드립니다. 야, 진짜 결국에는 많은 분들의 예상대로 이런 식으로. 예. 야, 저 보세요.
저게 본인이라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아, 대박입니다, 진짜. 내 아이디가 결승자 맨 상위단에 네. 초상화 함께 걸리고요. 와. 최종 우승자 28서버 대한제국 야. 허니 선수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해전 19사의 골드로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야, 지금 2연속 우승. 대단합니다. 야. 자, 1회 우승자 이어서 이제 저 아래 또 하나 생기는 거고. 네. 저게 공간이 넓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3회, 4회 한다는 얘기죠. 아, 그렇죠. 안 돼. 뭔가 스포를 한다는. 예, 아, 이래서 확실히 캐치를 잘해요. 예, 이게 스페이스가 넓어요. 그렇죠. 예. 최소한 카드를 보니까 한 4, 5회 정도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진짜 이 정도면은 이제 본인 수술지에 다짐하는 거죠. 네. 적어도 첫 페이지 맨 아래까지는 내 이름으로 새기겠다. 그렇죠. 야, 이런 말도 욕심 생기거든요. 예. 예. 그리고 아, 이 선수에게 집중돼서 대회가 진행되고 있지만 분명히 이번 대회 아쉽게 탈락한 또 누군가에게는 이게 또 동기부여가 돼요. 그렇죠. 다음 시즌에 대한제국 허니 어떤 이런 조합을 깨부수려는 다른 네. 그런 많이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있을 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포장 실력 굉장히 많이 놀랐네요. 네. 자, 벌칙이 일단 두 개 네. 남았어요. 아, 자, 제가 남은 게 자, 제가 보기에는 뭔가 제 몸을 타격하는 그런 게 나오지 않을까. 어제 쌉꺼키가 엄청나 했거든요. 예, 쌉꺼키. 제가 보기엔 아마 제 몸을 타격하는 그런 류의 약간 벌칙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 벌칙. 자, 두 개 중에. 어! 5번! 자, 5번! 자, 5번. 자, 일단 일어나겠습니다. 왠지 느낌이. 사쿠킥이야, 나도 느낌이. 자. 아! 한 번에 통쾌하게 폭사네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시원하구만 아주. 자, 아. 절대 이게 조작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에게. 네.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아, 순서대로 저희가 입력한 번호대로 나오고 있는 거고요. 자, 5번 벌칙 이제 사코킥. 방송 오면서 슬리퍼가 뭐야? 아, 제가 아, 왜냐면 이거 같은 게 제가 왜냐면 네. 여명 슬리퍼 선수를 응원한다는 마음이에요. 아, 이제 그것도 그렇지만 사실상 제가 이제 어떻게 좀 방송 중에 제가 생각하긴 하지만 네. 군대 갔다 오면 약간 발에 약간 그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안 났네요. 사실상 제가 너무 심해서. 네, 제가 오른발에. 어쩐지 냄새가 나더만. 아, 죄송합니다. 자. 참교육 가겠습니다. 예. 네. 제가 쌓인 게 많아요, 지금. 쌓인 게 많아서 지금. 진회추. 자, 쌓인 게 많거든요, 지금. 아, 참... 자, 죄송한데 조명 바깥으로 벗어나지 마세요. 아, 자, 거기서. 그렇죠. 바로 가겠습니다. 자. 아! 자, 지금 제대로 들어갔어. 지금 여러분들 쓰러져 있는 보경만 보시지만 저는 베나 씨를 봤는데 가격하자마자 그 로이조의 남자다움을 보자마자 레나 씨가 물개 박수. 상남자네. 자, 일단은 쿠폰 하나 드려야죠. 쿠폰 두 개 그렇죠. 남았잖아요. 네, 쿠폰 하나 먼저 드리고 네. 이건 이제 하나 남은 거는 네. 제가 어떻게든 쓰겠습니다. 네. 자. 눈빛이 잠깐만요 눈빛이 아니 저게 입이 많이 가까워지는데 로이저가 자꾸 저 너무 들이대는 거 아닌가요? 로이저가 불편한데요? 잠깐만요 진짜 이 마지막이다 보니까 정말 불편한 거 있어요 예, 이런 말까지 드려도 되나 모르겠는데 정말 더럽다는 생각도 로이저 아 진짜 이 시간을 위해서 이 방송을 하는 것처럼 마지막이다. 와 N O E K B 1 I G M S Z입니다. 쿠폰은 진짜 대강 읽어요. 이겁니다. N 5 E K B 1 I G M G. 자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마지막 두 번째 쿠폰까지 보냈는데 지금 저희가 남은 게요 벌칙 하나랑 쿠폰 하나 남았어요. 네. 쿠폰 하나 남았고 저희가 일단 또 어제 네. 그랬던 것처럼 네. 마지막 또 벌칙으로 저희가 또 마무리를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번 저희 방송의 또 컨셉이죠. 그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 벌칙 진행자 그 받아야 되는 그 BJ는 레나 씨가 마지막에 선택을 하는 걸로 하고 다시 한번 네. 왜냐면 그렇죠. 지금 물개박스 나왔었다니까 너 못 봤지? 물개박스가 네. 나왔어요. 와. 사코킥 찾는 모습에 야. 예, 물개박스가 남자는 첫인상이 아니죠? 네. 자 아무튼 저희가 벌칙을 받으면서 정리해야 되니까 두 분의 일단 이번 대회를 진행했던 소감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보겸 씨부터? 네. 아 일단은 승리자 로이조에게 먼저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아, 우리가 또 사실 우리 중에 승리자 패자는 없으니까 주로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면 가족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답니다. 해전 19사에 솔직히 보면 저는 2위까지 방송을 했지만은 네네. 제가 개인으로 게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저는 이제 이 방송이 끝나도 계속 할 것 같아요. 다음 리그 나오겠습니다. 네. 네. 아
저 가겠습니다. 예. 저는 오늘부터 예. 메인 컨텐츠로 가겠습니다. 오늘부터 해전 1942 메인 BJ로 메인 BJ 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짜요? 제가 시간 한다고 말씀 안 드렸어요. 하루에 뭐 2분이 될 수도 있고요. 네. 3분이 될 수도 있고요. 네. 3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진짜로. 시간이 네. 많지 않더라도 매일 어떤 그 해전 1942의 어떤 그 가꿔지는 모습 매일은 네. 아니야? 지금 약간 흔들렸는데 그럼 가끔가다가라도 매일 좋아요. 예. 일단 제 방송 최대차 야 이건 아니야 이런 표현 나왔는데요. 예. 접어두시고요. 예. 자,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하겠다. 일단은 좀 오버 좀 안 하고 이제 적극적으로 네네네. 좀 하면서 저도 그렇죠. 어떻게 모바일 게임 주력으로 잡을 게임 그랬는데 사실 해전 1942를 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제가 좀 원피스라는 또 원피스라는 또 그 애니메이션에서 제가 좋아하는 게 또 해군 쪽이거든요. 진짜 그렇죠. 해군 쪽이 좀 멋있거든요. 약간 또 해군 쪽이 또 관련성이 또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바다 쪽이다 보니까 제가 또 어떻게 보면 좀 너무 좀 가까워 일단 게임을 접하자마자 네. 일단 뭔가 좀 뭐라고 할까요? 그 뭐죠? 그 고급 단어로 뭐라고 하죠? 그 가까워졌다는 걸 좀 되게 나랑 좀 막 콜라보된 그런 느낌? 네. 네. 정말 무슨 말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자기 어필 시간이 아니고 게임에 대한 이게 저 죄송한데 다음부터 좀 정리를 먼저 하시고 뭔가 긴밀함을 느꼈다 이 정도. 아 이게 저는 약간 좀 예. 라이브적으로 좀 뭐 그런 걸 살리려다 보니까 좋아요. 좀 죄송했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 정도의 매력 있는 게임입니다. 안 해보신 네. 분들은 또 이제 필히 좀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네. 레나 씨 오늘 방송 어땠는지 또 네. 많은 팬 여러분들에게 또 이제 사랑을 얻고 있으니까 네. 오늘 방송 어땠는지 마지막 인사거든요. 네. 예, 좀 멘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쿠폰 읽으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No. I just I would like our buddy watch this our program now and I hope like this game is gonna be famous. 아, yeah. 즐길 수 있고 yeah. 이 프로그램이 좋고 이 게임이 오케이. 유명해지기를 희망한다. 유명해지기 오케이. 페이머스 굉장히 좋은 얘기입니다. 네. 아, 맞아요. 진짜로. 스타일 클래스. 제가 장담하는데 네. 저희 셋보다 네. 보신 분이 더 똑똑합니다. 아. 굳이 오중문에 하지 않아도 네. 다 아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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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 끝난 건가요? 또 있어요? 네. I like, I really like this game, you know? When I was at school, we also play like similar game uh-huh. at school. Like 학교에서 uh-huh. 원래 학교에서 우리 비슷한 거 게임 하고 있어서. 오 비슷한 장르 네. 게임이 되게 재밌게 했다. 네 지금 이제 yeah. 그 어제 오늘 진행하면서 지금 최대 위기거든요. I really like this one. 최대 위기인데 uh-huh. 아 이분이 이제 비슷한 게임을 학교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였죠. 네, 네, 네. 그래서 네. 굉장히 재밌었다. 이 기회를 빌어서 이것도 좀 해보겠다 그런 얘기로 마무리하죠 우리. Yeah. 아 좋아요. 잘 들리고 잘 I think I will play this game also. 오케이 됐죠. Play this game 끝났어요. 이 게임 또 제가 보겠습니다. 이전에 하던 최대 위기였어 나 진짜. 제가 바라면 이전에 하던 게임은 살짝 접어두시고 해전 1942 한번 불사질러 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렇죠. 의미로 불사지르는, 여러 의미로 불사지르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이런 계기로. 네, 그렇죠. 이런 계기로 레나 네, 씨도 앞으로 예. 이제 하던 게임 접어두고 해전 1942에 좀 전념하겠다. 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결전의 시간입니다. 네. 결전의 시간. 과연 이제 오늘 방송까지 하면서 네. 원래 그 로이조와 보겸, 보겸과 로이조가 함장 네. 컨셉으로 저희가 이 방송을 진행을 했던 거라서. 예. 자, 누가 조금 더 괜찮은 함장이었는지 이제 선택을 하고 지는 분이 마지막 잠깐만요. 벌칙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 오른손 바지 하겠습니다. 바지. 자. 자, 고민이 많아. 한 번 더 심사숙고하고. 패스! 야, 그렇죠. 이런 남자라는 모습 좋아하고. 패스! 유격자 시작! 유격자 시작! 패스! 훈련은 전투다! 각계 전투! 주소! 패스! 여성이 없으니까 지금 총검술! 총검술! 총검술이래요! 총검술! 총검술! 멀뜨기 하라고 하죠! 멀뜨기! 총검술 갑니다 진짜로! MC뉴 마스터! 자 선택! 자 미안해요 이 사람 너무 목소리 너무 커요. 와! 이나요 마지막에서는 끊어지나요? 아 근데 레나 씨가 이쁘긴 이쁜데 가까이서 보니까 약간 나이가 좀 먹어 보이더라고요. 뭐 떠드는 자십니까? 천사예요. 외모도 이쁘시고 장난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 하나 뽑아주세요. 벌칙 하나 남았거든요. 네. 자 그리고 질문을 보면 좀 남아 있는 그 특급 쿠폰 하나 있거든요. 네. 그거는 그냥 자막으로 띄워도 될 것 같아요. 네. 마지막 쿠폰을 네. 마지막 화면에서. 아우 몇 번 남았죠? 자 4번 야심차게 준비한 벌칙. 아까 당한 대로. 아까 당한 대로. 와. 자 아까 당한 것 같아. 자 레나 씨도 도와주세요. 네. 자 아까 살짝 끼고 아까 그 상황으로 가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모자를 쓰시고요. 네. 자 이게 오프닝 때 일단 벌칙이거든요. 저쪽에서 이제 로이조와 레나 씨가 같이 들어와서 네가 자, 제가 뭐 대상이야.
마치 이걸 도겸에게 매기려고 준비한 멘트처럼 아 대상 받는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이걸 흔들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수고한 방송입니다. 자, 네. 어제 오늘 시청해주셔서 여러분 감사하고요. 네. 네. 저희는 이만 물러가고 다음 시즌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보죠. 우리 형님 안녕하세요. 네. 요즘 뭐 잘했지? 네 형님. 정신. 네. 10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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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대상이야. 저? 야 지금 탑3 아니야. 어? 15년도에 뭐 내가 말도 못 걸었으면 해서 요즘 너무 귀여워라. 새끼가 잘해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잘해라. 네 알겠습니다 형님. 네 예. 1억이 아까 1억 기분이었겠구나. 와. 자 아무튼 많은 팬 여러분들 지금 특급 스파이어 쿠폰 번호와 함께 네. 아,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요. 저희는 또 이제 다음 시즌에 돌아올 것을 약속을 드리면 저희는 이만 물러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레나 씨 고생 많으셨고요. 네. 로이조, 보경 그리고 진행의 게임에서가 정현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